기동력 있는 야구, 한 박자 빠른 야구, 화끈한 공격 야구를 펼쳐 보일 것입니다. J.O.K.K.A. 네, 한 곳에 있다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시도록 보내주시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들으십니까? 당신이 꿈꿔왔던 그 순간 2011년 챔피언 삼성 라이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삼성을 딱 정하고 삼성에 관련된 콘텐츠로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삼성 왕조의 역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하고 진짜 오랫동안 삼성 응원한 분들한테 다섯 분 정도에게 검수까지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네 얘기해 주시면 고치거나 뭐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네, 여러분 일단은 당연하지만 특정 팀이나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예 없어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용상 지금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헉! 앗!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역사에는 모든 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배움의 자리니까요. 모든 역사를 다룰 수는 없어서 특정 시기에 맞춰 포인트를 맞춰 제작되었어요. 얄못이만 뉴비 기아 팬이거든요. 자비 관용 사랑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조 이전의 삼성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창단의 순간 이건희 회장도 보인다. 권영우, 이선희, 이만수, 김시진 등 쟁쟁했던 선수단. 아 근데 그땐 그게 좋더라. 이름 한 번도 안 바뀐 거. 82년도에 라이온즈면 이때 나름 되게 글로벌하고 신세대적인 이름이지 않나? 그리고 수능 없이 수시 합격해서 인정 못 받는 느낌일까? 1985년 통합 우승을 달성. 대구에서 우승 기념 관람회. 아이고 뭔가 왜 이렇게 웃기지? 1985년에는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를 모두 우승하며 무려 한국시리즈를 패스하고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통합 우승을 달성한다. 그리고 기나긴 삼성의 무관이 시작되었다. 달구벌의 저주. 보자. 그러니까 잘하는데 1등은 못해. 높은 평균 순위를 보여주지만 한국시리즈 우승은 없었다. 결국 삼성 라이온즈 수뇌부는 초강수를 두게 된다. 최고의 지도자를 획득한 삼성 라이온즈. 2001년 만년 우승 후보란 얘기만 듣던 삼성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해태에서 9회 우승이란 위협을 달성한 김응용 감독이었다. 01년 시즌 이후 즉시 전력 보강을 위해 외국인 선수 2명을 데려오고 삼성 선수 6명을 보낸 등 사상 초유의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할 만큼 우승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존 삼성에서 홈런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던 이승엽 선수에다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으나 선수협 파동으로 인해 롯데에서 뛰기 힘들어진 마혜영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 활용점정으로 02년에는 해태에 있었던 양준혁 선수를 다시 삼성으로 데려온다. 영원히 회자될 이마양 트리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이 장면이 이런 상황... 와, 쓰리, 와.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겨놓은 게임이지 않습니까? 와. 타격 감각 좋은 마영. 원앤원에서 쳤습니다. 또 홈런이야? 와. 9회 말에서? 와, 끝내기 백투백 미쳤다. 와, 이거 도파민이. 와 이때 본 분들 있어요? 진짜 이때 봤으면 이 감동 못 잊겠는데? 와 진짜 술집에서 아재들 서로 울었어요. 외야에 있었어요 중2 때. 부럽다. 이때 저기에 계셨던 분들도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좋겠다. 한글한텐 2002년에 월드컵보다 삼성 우승이 그래요. 눈물 나겠다 진짜. 우승이 결정된 바로 그 순간 구장 안에 있던 선수들과 삼성팬 구단 직원들까지 전부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느라 바로 진행되어야 하는 인터뷰와 시상식이 딜레이됐을 정도. 우승 이후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야구단에서 경영 교훈을 얻으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일제히 기념 할인 행사 이벤트를 진행했고 대구 실내 체육관에서 잔치를 열었다. 일부 삼성 팬들에게는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 기쁜 순간이었다고. 오랜 수건을 풀게 된 삼성의 다음 시즌인 2003년에는 이승엽 선수가 56홈
56이면 미쳤네 진짜. 2005년부터는 김응용 감독이 삼성 라이온즈 사장으로 영전되고 후임 감독으로 삼성의 수석 코치로 활동하고 있던 선동열 코치가 새 감독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순탄했던 두 번째 우승. 프로 데뷔 1년차 당시 우승. 와, 엄청 어린 시절 우승한 선수예요. FA 최대어였던 박진만과 심정수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당시 1년차 신인이었던 오승환의 미칠 듯한 활약을 10승 1패 16세이브 11홀드 99이닝 자책 1.18. 진짜 홀리하다. 강력한 투수진과 공격에서도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며 정규 시즌 1위 이후 두산과의 2005년 한국시리즈에서는 무려 4전 전승으로 수입을 거두며 감격의 이 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한다. 2066년 아 이거 뭐 너 뭐 예언자야? 그래가지고 73승 3무 50패로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시리즈에서 하나 이글스를 만나게 된다. 총 6차전으로 진행된 2006년 한국 시리즈는 3번이나 연장전, 아 진짜 피말렸겠다. 3번이나 연장전에 돌입하며 접전을 이어갔으며 이후 5차전은 15회 1대1 총 경기 시간 5시간 15분의 혈전으로 유명했어. 6차전에서 결국 삼성이 승리하며 2006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과 동시에 첫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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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디지털 너무 싫어요. 피 말렸겠다. 와, 와 이거 글씨 왜 이렇게 멋있냐? 이 궁 자체. 마지막 6차전 오승환으로 마무리되는 우승 장면. 아 근데 저 선수 잘 치게 생겼다. 거프 커즈. 25살이었다고? 아가 시절이네? 하지만 잠깐 쉬어갑니다. 이마양을 잇는 최최박. 질풍과도 같았던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달성 후 에이스 배영수의 부상과 타선의 노쇠화가 겹치며 07년 4위를 기록한다. 이제 이듬해인 08년에는 채태인, 최영, 와 이분은 왜 아직도 잘하냐? 그것도 딴 데 가서. 박성민 등의 활약으로 타선의 세대교체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투수진의 부진과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전년과 같은 4위에 만족해야 했다. 09년은 더 안 좋았는데 미칠 듯한 잔루. 주력 투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 와 13년 동안 가을야구 다 간 것도 지금 생각하면 대박이긴 하네요. 진지한 삼성 위기론도 나왔다고 한다. 그나마 위안은 선수 황운기에도 타격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던 양신 정도였다고. 하지만 그 시기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삼성의 불펜진. 2010년 삼성 불펜의 주축이었던 정현욱, 안지만, 권혁. 부진했던 09년을 뒤로하고 2010년 삼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철벽의 불펜이 있어? 와, 저 글자가 같이 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 개막부터 9월까지 5회까지 이기고 있을 경우 패배가 없었다. 진짜? 좋았겠다. 이때 응원한 사람들 부럽다. 그대로 선발이 그냥 5회까지만 버텨주면 6회부터 불펜이 이닝 삭제시켜주고 퇴근하던 시절. 이어진 두산과의 플레이오프가 레전드였는데 총 5차전이 모두 1점 차로 승패가 갈렸으며 역대 플레이오프 중 치열했던 시리즈라는 평. 결국은 삼성이 3대2로 승리를 거둬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된다. 2010년 포스트 시즌 두산과의 마지막 5차전. 떨궈서 모든 3팬들 심장을 떨어뜨릴 뻔. 근데 난 이런 거에 감정이입 살짝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오히려 잘한 거보다 실체 캐스트 이름이 더 각인데 딱 손시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14년 후인데 지금. 아니 재미없다고? 근데 팬 입장에서 이게 재미없을 수가 없지 않아? 2011 아. 승률 0.368이었는데 이기는 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삼성 대격변. 2010년 한국 시리즈는 SK에게 스윕. 시즌 종료 후 6년 동안 삼성 이끌었던 선동열 감독이 사퇴했으며 후임 감독으로 삼성의 프랜차이즈 유격수이자 원클럽맨이었던 유중인 1군 수비 코치가 삼성의 새 감독으로 취임했다. 굿바이 양신. 오, 팀의 프랜차이즈였던 양준혁 선수가 41세의 나이로 은퇴하며 18년의 프로 생활을 마감했다. 와. 그래서 이마양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0.301, 56홈, 런, 144타점. 그리고 마혜영 선수 0.291, 38홈런, 123타점.
근데 이 두 분이 동시에 있었다는 아 양주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있었다는 게 미친 거 아니야? 33홈런 92타점 미쳤다 스탯 이게 전에는 숫자가 체감이 안 됐는데 체감이 되니까 너무 미쳤는데요? 아 이게 한 명만 있어도 완전 스타인데 세 명이 다 있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뭐야 144에 타점 144? 와 거의 점수랑 똑같네 아 그냥 똑같네 역사를 잊은 야구단에게 열혈 팬은 없다 그래서 알아보는 왕조 역사 지금까지 프롤로그였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왕조는 자 이제 왕조입니다 와 2011년 왕조의 발달 스타일이 확 바뀐 삼성 라이온즈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유중일 감독의 취임사 기동력 있는 야구 한박자 빠른 야구 화끈한 공격 야구를 펼쳐 보일 것입니다 삼성 왕조의 시작이었던 2011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전 선동열 감독의 수비적인 야구에서 탈피해 유중일 감독의 삼성은 전통의 팀 컬러였던 공격 야구 스타일로 회귀를 했다 적어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패전조를 일찌감치 등판시키는 절약 야구에서 시즌 79승 중 41승의 역전승 특히 8회 이후 11역전승을 달성하는 화끈한 팀으로 변모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약속의 8회 아 약속의 8회가 이때 나온 2011년도부터 나온 거였군요 그럼 투수 쪽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뚫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삼성 불펜즈 당시 2011년 팀 투수 ERA 8팀 중 1위 정현욱, 오승환, 권혁, 권오준, 안지만 J O K K A KBO 역사상 최강의 불펜진이 완성되었다. 11년은 오승환의 부활까지 더해져 평자 0.64 0.64? 1점도 안 돼?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심지어 윤성환, 차우찬, 장원삼 등 선발 투수진도 탄탄했으며 이런 투수진의 절대적인 역량으로 79승, 3무, 50회 승률, 와 6할! 와 0.611을 달성하며 2011 정규 시즌 우승을 달성한다 이래도 4번을 지니까 야구팬이 힘들지 철벽의 시대 삼성 2011 불펜 와 근데 0.63이 너무 예쁜데요 마지막 11년 삼성의 불펜 방어율은 2.44 팀 블론 세이브가 8개의 구원 성공률이 93.13으로 압도적 위상 삼성 필승 불펜의 오승환에 대한 생각 동료들에게 상대 타자가 어려우면 차라리 볼넷을 내주라고 한다 우리에겐 오승환이 있으니 와 불을 지르고 내려도 뒤에서 닦아준 이보다 편할 수가 없다 불을 지르고 내려 9회가 되면 선수단 모두 편안하게 야구를 즐긴다. 아, 그 정도로 믿을만 했다. 웬 그럴 것 같아요. 0.63이면. 그 우승콜. 롯데카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미디어 대회. 선수에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덕담도 선배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이긴다는 표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국시리즈 때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시도록 보내주시겠습니다. 전종원 학교 2년 후배인 최영호 선수. 11년 한국시리즈는 점수가 정말 나지 않았던 시리즈로도 유명한데 일단 4차전까지 삼성이 3대1로 앞서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5차전 1대0으로 삼성이 1점 차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리벤지를 달성 우승. 이때 한명재 캐스터가 9월 7일에 병마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장효조 삼성 2군 감독을 기린 추모성 우승콜 멘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와. 당신이 꿈꿔왔던 그 순간 2011년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저는 이거 사연을 모르니까 그냥 팬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건 줄 알았는데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아 저 죄송한데 이 우승이 1대0인 거 잠시 어지러워요 아 얼마나 투수 일단 아 저거 팬들 진짜 와 저거 와 2013년은 마지막으로 사라졌지만 아시아의 4개 리그 우승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시리즈라는 국제 야구 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에서 한국팀은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예선전 통과 후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NPB 정규 시즌 2연패 1번 시리즈를 우승하고 온 소프트뱅크의 호크스였다 야 예선에서 한번 만났을 때 9대0으로 완패했던 터라 일본의 우승이 압도적 정배였던 처음이자 마지막 아 우승은 와아 깔끔하다 5회에 5점을 몰아치며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한국 프로야구 구단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아시아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KBO 리그 역사상 유일무이한 트래블 시즌 패넌 트레이스 한국 시리즈 아시아 시리즈 우승이 완성되는 순간 이제 이 대회가 없어져가지고 이럴 수
할 수가 없는 게 된 거구나. 여담으로 이날 한 선수의 트리플 악셀이 아시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그리고 타격의 달인 장효조. 장효조가 치지 않으면 볼이다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선관이 뛰어났으며 KBO 역사상 최고의 교타조로 분류될 만큼 타격 능력이 좋았다고 한다. 프로생활 10년 통산 타율이 3.331이었으니 얼마나. 와우, 10년이? 와, 미쳤네. 그리고 2012년입니다. 바로 다음 해네요. 그 선수의 복귀, 왕조 전개. 2012년 라이온킹 이승엽, 왕의 귀환. 삼성은 다행히 우승 후 멤버들이 흩어진 일 없이 도비야, 이거는 좀 선 넘지. 삼성은 돈이 많잖아. 2004년 일본에 진출했던 라이온킹 이승엽이 8년 만에 친정인 삼성에 복귀하게 된다. 엄청 잘하고 막 와 이렇게 56 홈런 와 나빠 144 타점 와 하고 일본에 가서. 제가 그래서 이승엽 선수를 아는 게 그냥 신문이랑 뉴스에서 봤었어요. 이승엽이란 이름은 발표하겠습니다. 대구고등학교 내야수 구자우. 구자욱 선수가 지금 대구고. 그리고 열린 2012 KBO 개막전. 충격적인 개막 3연패를 시작으로 2타 모두 부진하며 4월 총 전적 7승 10패. 8개 팀 중 6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시작한다. 6월부터는 날씨가 더워지면 강해지는 왕조 특유의 여름성 패시브가 발동. 이거 그냥 대구라서 더위에 강한 걸 수도. 결국 2012년도 80승 2무 51패 승률 0.611로 아까 1위를 차지. 2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을 달성한다. 네. 또 당신입니까 SK 와이펀스. 2012년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상대는 3년 연속으로 맞붙게 된 SK 와이펀스. 1, 2차전은 삼성의 승리를, 3, 4차전은 SK가 승리를 거둬서 분위기는 SK가 어느 정도 가져온 상황. 하지만 5차전에서 SK가 공수 양면에 부진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삼성이 2대1로 승리를 따냈고 부담을 한층 덜어낸 삼성은 이어진 6차전에서 선발 장원삼이 무실점으로 7회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1회 1점, 4회 6점을 몰아치며 7대0으로 승리. 와, 이거 시원하게 되었네. V6와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성공했다. 와, 우승하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세레머니 왜 이렇게 멋있어? 의외로 쉽지 않았던 왕의 귀환. 이승엽의 복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의외로 삼성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에 진출했지만 2008년부터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던 데다 2010년 9월 인터뷰에서 선동열 감독이 이승엽이 와도 자리 없다 라고 발언해서 이승엽 선수 본인은 국내 복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일본 프로야구를 떠나 마이너리그 진출까지 고려했는데 2011년 오키나와 세프린 캠프에서 이승엽과 만난 류중일 감독이 그 유명한 삼성 올레를 시전했고 11시즌 종료 후 정말 삼성으로 복귀를 했다. 덕장이었던 류중일 감독의 면모가 잘 드러난 일화. 잘래 삼성 올레? 삼성 올레? 아 진짜 되게 아 근데 이 잠바 예쁘다. 이 잠바 다시 팔아주면 안 되냐? 아, 또 감독님, 사장님이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뛸 수 있었고 예. 그라운드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정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컸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2013년, 와 근데 이게 매년이니까 너무 즐거운데? 왕조의 위기, 치열했던 정규 시즌 1위 싸움, 2013 삼성 월별 성적, 8, 9월에 주춤한 것이 보인다. 왕조 시절에 삼성이 재밌었던 점은 항상 시즌 초반 삼성 위기론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은 시범 경기에서 9구단 9위를 기록. 걱정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 더워지면 올라가겠지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부터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8월에는 기나긴 암흑기를 끊고 상위권 팀으로 올라온 LG에게 1위를 뺏기기도 했으며 10월까지 LG 넥센과 치열한 1위 싸움을 벌이다 시즌 막바지 총 128경기 중 127경기에 이르러서야 1위를 확정. 3년 연속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확정짓는다. 근데 제가 그냥 새삼 느끼는데 삼성 왕조하면 이견이 없고 진짜 이때 잘했, 왜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패가 이렇게 많아. 어떤 느낌이냐, 롤에서는 어떤 팀이 진짜 잘할 때 지질 않아요. 옛날 담원이나 젠지나 경기수도 겁나 적은데 지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그냥 이기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쪽 팬들은. 근데 야구는 이렇게 잘한다고 했던 시절조차도 더 많이 지는 날도 있고 워낙에 경기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더 위기론이나 이런 거 나오기도 쉬울 것 같아요.
조카 라인 종료? 2013년 정규 시즌에 삼성은 다사다난했는데 이승엽이 극도의 부진에 빠졌지만 그래도 한국 프로야구 홈런 신기록을 달성했고 그동안 부진했다가 화려하게 부활한 채태인과 박한이가 이 두 경기에 걸쳐 두산의 홍상삼 투수 상대로 연속 끝내기를 기록한 등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투수 쪽에서는 조카 라인의 정현욱이 FA로 LG로 이적을 했지만 불펜의 안정감은 건재했으며 선발진도 벤데널크, 배영수, 윤성환, 장원삼, 차우찬 등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다만 용투 쪽에서 한 의료관 관객이 부담과 팬들의 카리대인가요 이분이? 카리대 최종 선적 3경기 2와 3분의 1 이닝 1패 평자점 20. 모순한 삼성의 나는. 아, 평자점 진짜. 아, 카리대 그만 보죠. 아, 제가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죄송해요. 경기 전 예상은 아무래도 두산이 9경기를 치르고 올라왔다 보니 체력적인 문제로 삼성의 우세가 좀 점쳐졌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4차전까지 세트 스코어가 1대3으로 뒤쳐져 벼랑 끝에 몰린다. 한국 시리즈 1승 3패를 뒤집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삼성 팬들은 아, 올해는 안 되나? 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마음을 비웠는데 삼성의 미라클 런이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한 경기만 져도 시즌이 그대로 끝나버린 상황. 삼성은 5차전에서 6차전 선발로 예정되어 있던 벤데널크를 7회에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며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7대5로 승리하여 기사회생하게 된다. 그리고 열린 6차전 두산의 선발은 하필 삼성 상대로는 거의 절대적인 전지전능하면 잘한 나 니퍼트 모르는데 아는 것 같아. 니퍼트 얘기하면 삼성 팬들이 막 다 막 이러지. 평균 자책 2.3 11.89 2.72 니퍼트의 삼성 상대 총전적 20승 2패? 와... 미국인 니퍼트 저 때 니퍼트가 얼마나 싫었냐면 잘 치다가도 니퍼트만 만나면 그 이후 경기도 타선이 식어버렸음. 꺾이지 않는 마음. 기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싸그리 투입한 초강수를 두는 삼성. 6회 말 스코어 2대1 상황에서 채태인은 그림 같은 역전 투런 캬 써올리며 2대3으로 역전한다. 7회 말에는 2사 1, 2루 상황에서 박한이가 3런 쐐기포를 날리며 흐름을 가져오고 6차전을 승리하게 된다.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되었고 최후의 승자는 7차전에서 결정나게 되었다. 근데 이 상황이면 팬들이 좋으면서도 진짜 한숨 나왔겠는데? 야, 7차전 어떡하냐?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송구. 2013년 11월 1일 금요일 오후 11월 1일! 오후 6시 마침내 2013년 마지막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됐다. 선취점은 두산이 냈지만 삼성이 따라잡으며 2대2 동점으로 5회가 종료된다. 양팀의 운명을 가른 건 바로 6회 말 삼성이 1-3할루를 만들어낸 후 다음 타자인 최영호의 땅볼 타구가 두산의 3루수 이원석에 잡힌다. 바로 홈으로 던지면 아웃도 가능한 상황. 하지만 그 순간 두산의 이원석 이 포수 양의지에게 던진 공이 홈으로 달리고 있던 삼성 주자 정병권의 손에 맞아 크게 빠지며 2점 실점. 와, 얄궂다 진짜. 어쩔 수 없는 거네. 또 울려 퍼지는 그 우승콜. 분위기는 이미 삼성을 넘어갔고 결국 7대3으로 삼성이 패패승승. 와, 패패. 제가 패패승승승을 진짜 좋아하는데 패패승패승승승. 와, 진짜 이라는 기적같은 역전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 삼성의 7번째 우승이자 KBO 최초의 통합 우승 3연패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오승환 선수. 와. 아, 뭐야. 아, 하늘. 아, 세레모니 봄. 아, 역시 스토리를 알아야 더 재밌어. 그리고 2014년 챔피언스 왕조의 절정. 삼성 사상 최강의 용병 등장. 나바로. 일본에 진출한 오승환. 올 시즌 목표는 홈런 15개 70에서 80 타점 정도죠. 이때만 해도 이 용타가 어떤 선수가 될지 아무도 몰랐다. 최초의 3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삼성은 2014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의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불펜진의 핵심이었던 오승환 일본에 진출하며 한신 타이거즈로 떠났으며 대체자로는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된 임창용과 계약이 성사되었다. 타선 쪽에서는 주전 타자였던 배영섭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으며 당시 KBO 대격변이라고 할 만한 용병 제안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바뀌게 되며 세용병 타자로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야마이코 나바로가 영입된다.
여담으로 작년 카리데에게 호되게 당했던 터라 관상이 비슷하다며 부정을 약간 닮은 것 같긴. 아름다웠던 2014년 5월 19승 4패? 야구인데? 4연속 패넌트레이스 우승이 결정되던 날. 우와, 이거야? 딱 홈런 확인하고 팔 들어 올리신 거예요? 와, 진짜 재밌었겠다. 와, 진짜 잘 친다. 메가 라이온즈 포. 장면 들이라는 거지. 이승엽. 와, 발도 빨랐던 2014 삼성. 2014의 삼성은 메가 라이온즈 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진 팀이었다. 최종 팀 타율은 무려 0.3 팀 타율이? 30홈런 타자가 3명! 평균 타점 99.5점을 달성했다. 거기다 팀도루 1위를 기록할 정도의 주력까지 더해져 김상수가 53도루로 삼성 역사상 첫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했고 박혜민과 나바로도 각각 그리고 25도루를 기록해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아! 라는 탄식이 나올 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때가 진짜 좀 절정이었겠는데? 타선이 화려한 거 보니까 이기는데 화려하게 이기는 느낌. 상대방 입장에서 재앙이나 다름없던 없었던 왕조 시절 삼성의 불펜진. 오승환 없는 삼성 과연? 7회까지 리드시 414승 9패 2무 승률이 100, 거의 100%인데? 이게 말이 돼? 100%인데요? 7회가 되고 삼성이 이기고 있으면 상대팀 팬들 팁을 껐다고. 여담으로 5월 27일 LG전에서 끝내기 패배를 당하는데 이 결과로 삼성의 특별한 기록이 깨져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바로 11년부터 14년까지 7회 리드시 144연승이라는 위협이 종료된 것. 그러니까 7회에 삼성이 이기고 있으면 경기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왕조 시절 삼성 불펜진의 위용을 엿볼 수 있는. 네, 대주자로 나온 삼성 유망주의 혼신의 질주가 인상적이었던 한국 시리즈. 지금 봐도 무시무시한 넥센의 주요 선수들. 오, 서건차. 오, 신기하다. 사상 초의 4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는 삼성의 한국 시리즈 상대는 52홈런왕 박병호, 40홈런 유격수 강종호, 201안타 타격왕 서건찬, 불꽃타선과 20승 선발 에이스 베네켄, 세이브왕 손승락, 홀드왕 한현희 등의 투시즌을 위시한 만화 같은 조합을 자랑하는 KBO 사상 최강의 팀 중 한 팀이라는 소리를 듣던 넥센 히어로즈였다. 그리고 시작된 한국 시리즈에서는 강팀들의 대결답게 4차전까지 2대2로 팽팽한 구도를 이어갔다. 딛고 일어나야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영, 와, 저 딱 소리 너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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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아웃상태에서 와, 쓱, 와. 실제 향방을 가린 것은 바로 5차전이었다. 5회까지 0대0 스코어에서 먼저 균형을 깬 것은 넥센. 6회 초 서건창 1사 1루에서 적시체를 쳐내며 선취점을 거두게 되고 이후 삼성의 추격은 모조리 막히며 9회 말 삼성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된다. 1사에서 강종의 실책으로 나바로가 1루 진출. 다음 타자인 채태인이 안타를 쳐 2사 1-3루 상황이 된다. 삼성은 유망주였던 김원곤을 대주자로 이때 유망주셨구나. 지금은 기용하고 다음 타석에 들어선 최영우가 2대2 카운트에서 기적같은 하국시 최초의 역전 끝내기 안타가 장렬하며 경기는 그대로 순식간에 종료된다. 저 공을 놓친 선수는 박병호입니다. 이게 무섭다니까 야구가. 솔직히 홈런했던 사람, 끝내기 했던 사람, 잘했던 사람 기억하는 건 당연한 건데 실책했던 선수 정확하게 다 기억한다는 실책이 너무 무서워. 박제당한다고. 기적같은 5차전 승리 후 다음날인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6차전이 시작된다. 6회 초에 한국 시리즈 폼이 절정이었던 나바로가 3런 와 3런 씨 3런을 때려내며 스코어 7대1로 세기를 받고 7회에도 3점 9회에도 1점을 내면 총 11대1로 승리한다. 이 경기로 삼성은 V8 전무후무한 4연속 통합 우승이란 대기록. 2000년대 최강 팀을 소개합니다. 와. 2014년 프로야구 챔피언 통합 우승 4연패 삼성 라이언스. 멘트 진짜 좋다. 2000년대 최강 팀을 소개합니다. 와, 그래요? 제가 이거 반응해주니까 더 과하게 하는 거 맞죠, 이거? Together, good to great. 와, 2015년. 광주의 결말.
뭐 고종이냐고. 자신 팀 전력의 변화가 발생한 삼성 라이온즈 시즌 시작 전 2년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용병 벤데널크가 일본으로 아 이게 벤데널크구나 선발 투수인 배영수와 조카 라인 중 한 명이었던 권혁이 하나로 이적했다. 새 용투로는 피가로와 클로이드가 영입되었고 상무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구자욱이 1군으로 합류했다. 혹시 구자욱 선수 상무를 몇 년도에 가셨나요? 이거 약간 되게 중요한 거거든. 우승할 때 안 계셨던 거야 그러면? 아 데뷔가 15년도인 거야. 아 오케이. 구자욱 1군 데뷔 첫 시즌 23년기 연속 안타 기록 달성. 아 뭐야 그럼 구자욱 선수는 처음부터 잘하셨네. 2015년에 삼성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자랑하던 팀이었다. 팀 타율은 작년 KBO 신기록이 0.301을 갱신해 기어이 0.302를 찍었으며 KBO 최초로 타자 10명이 100안타를 달성한다. 와우. 이승엽, 채태인, 박성민, 최영우, 박한희 등 특급 타선이 건재했으며 특히 나바로는 48 와우 홈런을 때려내며 미쳐 날뛰었고 작년 김상수에 이어 박혜민이 60도루를 달성해 도루 왕을 와 화려하다 화려해. 심지어 갓 전역한 구자욱도 1군 데뷔 첫 시즌 23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우고 신인왕을 차지하는 등 여전한 메가 라이온즈포의 위용을 과시했다. 뭐 이때 난리가 났네요 그냥. 투수진도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특히 선발 투수들이 활약했다. 윤성환은 17승을 기록했고 차우찬은 13승을 장원상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10승을 거뒀다. 불펜도 홀드왕 안지만과 세이브왕 임창용이 버텨주며 메가 라이온즈포 타선의 폭발적인 득점 지원에 힘입어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선발 투수 5명 전원 10승을 아 그러면 아 오늘 선발 누구지? 아 오늘 선발 누구지? 이거를 더 자주 했다는 거네요. 오리월에는 살짝 주춤하다 7월부터는 다시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9월 중순부터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악재로 인해 유일한 대항마 NC에게 1경기 차까지 추격당한다. 이때 NC가 되게 잘할 때였군요. 하지만 치열한 선두 싸움의 승자는 삼성이었다. 10월 3일 넥센전을 승리하며 5연속 패넌 트레이스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한다. 넥센전 승리 같은 날 NC가 SK에 패배하며 삼성 우승이 확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 시리즈뿐. 통합 우승 5연패라는 신화를 쓸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멈춰! 멈춰! 야! 도비야! 그치만 팬들 반응이 거의 이거였어. 이미 채팅창에 이미 커지어 올마이걸 분위기 이미 카페 비네였어. 2016년부터 기나긴 삼성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삼성 응원하는데 왕조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되니까 공부의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모기업 바뀌고 아 용병 나바로 있고 막 이랬던 팀에서 이렇게 된 뭐 부상일지 16년 이때 계속 쭉 보신 분들 진짜 존경한다. 도비가 여기 쓸데없이 신경을 쓴 게 너무 가슴 아픈데 아니 연출 아 진짜 아 이거 저번에 삼성 팬이 보여줬어. 삼성 4월 28일까지 삼성 상황 이달 총전적 4승 2무 19패 이 당시 별명이 삼성 라이온즈 아 내가 긁힌다. 이때 남는 게 찐팬이거든. 5년과 5년 행보 11에서 15 11 16에서 20 99 88 아, 그 이후 팬들 유형인가봐. 삼성 라이온즈는 꼴찌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단 한 번도 꼴찌를 하지 않고 우승 8회, 준우승 10회란 대역사를 세우고 2015년 시즌 끝으로 해치웠습니다. 지금 파란 유니폼을 입고 머구에서 명문팀 삼성 라이온즈를 사칭하는 저 개집단은 사실 제일 별로다. 아, 이건 너무 이게 현실 부정형. 그리고 현실 순행형. 병기를 건강하게 보기 위한 10개명. 뉴 블루, 뉴 텍, 테이커 룩스. 시합은 원래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뭐지? 이 마인드 왜 이렇게 익숙하지? 경기 도중 단 한 군데라도 희망이나 좋은 점을 찾아, 도저히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울 때면 통합 4연패 하이라이트를 몇 번이고 돌려본다. 너 어떻게 알았지? 나 22년도 영상 가끔 보는데 DRX 입중계 후에 되게 방어적인 거야. 기준치 낮추고 막 그런 거 있지. 얘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야구하는데 삼성은 무슨 생각하면서 야구할까? 오렌지 막창정도 생각.
아, 왜 우리 팀페요? 제가 처음에 삼성 응원을 아예 생각도 안 해봤던 게 올해 1월에 그 처음 팀 알아보기 할 때 삼성 팬들 스탠스가 이거였어요. 삼성 팬이 저 14년 차 팬인데요. 삼성은 안 됩니다를 가니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 13연패. 이재용 삼성 13연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 과몰입 싫어하는데 나 이거 왜 긁히지? 도비야 이거 왜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가? 악기가? 너 왜 이렇게 장난스럽게 글씨를 쳐? 재밌어 이게? 5년여 만에 정규리그 최하위 팀. 아 왜 이렇게 길어 또 이 부분. 오 성적이 안 좋다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예! 10년 후 10만에 100억 승 이건 숫자들이 나올 때 근데 이전에 1111이었다는 게 아 그리고 부작이 밀어냈습니다. 왼쪽입니다. 감정 남았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팬들께서는 또 주목해야 할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경북고등학교 원태인 선수입니다. 넘어갑니다. 아직 아무도 밟지 못했던 새로운 이정표 오바나타. 잡았는데 잡아당깁니다. 오늘 저도 티아즈 3라운드. 사실 어디 나가면 그냥 다 저를 욕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뭐 팬분들이 그렇게 최대한 화를 나지 않게 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끌어당깁니다. 이 타고 왼쪽으로 당장 골! 왼쪽! 김원곤이 또 한 번에 멋진 소회로 스윙 소회가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스윙 삼진. 헛스윙! 3구 끌어당깁니다. 빠른 타구미 선타! 경기 끝! 몸쪽 선진! 1루수 이번에도 김범석이 잡고 베이스 커버! 누가 먼저!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떴고 멀리 높게 깊게 이성균! 아시아의 조남근 이성규의 한방입니다. 걷어냈고 이재현 타구가 왼쪽 걷어갑니다. 자가 홈으로 오른쪽으로 띄웠습니다. 루이스가 뒤따라갔는데요. 다시 넘어갑니다. 오늘도 터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홈런법. 홈런을 터주면서 3장 넘어로 갑니다. 세 경기 연속 3장을 넘깁니다. 강한 타격. 왼쪽 뒤로 이루수 오 맞았고 그리고 1루로 날아간다. 윙스 몸쪽 끌어당겼고 이 타구가 박병우 선수가 오재일 선수와 전격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 자코 두타 선반에 홈런포를 가동하는 박병우입니다. 박병호의 타구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5중단 넘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목격자가 되어주십시오. 첫 타석 마지막입니다. 과연 깊숙한 타구 이 타구 쇼크를 잡지 못합니다. 대기철 한타가 타점원지를 적신타라이즌 3루까지 압력은 프로 데뷔 전에 1타점 3루타 살짝 애매할 수 있는 타구는 양두근이 범을 던졌어요. 대체 어디서 이런 좋은 선수가 튀어나왔나요? 그러니까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스윙 삼진 스윙 스트로크 우중간에 우와! 프로 그리고 이 타구는 저희 유튜브에서 만든 영상이라서 이건 들어가야죠. 오늘 그래서 삼성 왕조 역사 배우기를 꼭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응원 시작했는데 계속 잘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검수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비도 고생 진짜 많았고 마지막 영상에 이제 롯데팬인 편집자님이 편집했고요. 기아팬이 된 도비가 만든 자료고요. 너무 즐겁고요 저는. 아이고 좀 아픈 역사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보니까 더 빡치네요. 서사가 있어야지. 서사가 있어야지 또 잘할 때 더 기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때 버틴 분들 대단하다. 그래서 뭔가 응원한다는 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 봅시다. 안녕. 좋은 추석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